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서인국 배우에게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서인국 배우 눈이 돌아있다고 그런 댓글이 그 반응이 되게 많았는데 예고편만 봐도 눈빛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눈빛 연기 어떻게 신경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다행히 다시 또 돌아왔는데요. 서인국 눈빛 연기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도대체? 네, 일단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는 이 영화에서는 네? 정말 극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약간 눈에 컴플렉스도 있어요. 다들 다 뭐 각자의 컴플렉스가 있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그냥 본능 있잖아요. 어떤 거 앞뒤 재지 말고 본능으로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뭔가 얘기하다가도 쳐다볼 때 약간 손이 먼저 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고개가 이렇게 들어지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종도 같은 경우 그냥 모든 거를 눈으로 일단 해결해 보자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담겼을 때 사실 저는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너무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진짜 실제로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괜찮고 지금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여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번엔 정말 내 흰자를 원없이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을 하고. 아, 흰자가 이렇게 많을 수 있구나 할 정도로. 네네. 네. 안 그래도 제가 또 삼백안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원없이 활용해서 한번 종두로 제대로 한번 탄생시켜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네. 본능에 한번 맡겨보자.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헤라즈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 감독님이랑 정소민 배우께 질문 네. 드릴게요. 한국에는 좀 어떤 독특한 소재인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좀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정소민 배우는 환혼을 통해서 또 많은 팬층을 형성하셨잖아요. 아까 또 스스로 변신에 대한 쾌감도 느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의 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홍성 감독님,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이 소재를? 약간 그 보지 못한 아니면 전형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사를 봤어요. 2016년도에 47명의 필리핀으로 도망간 범죄자들을 강제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봤는데, 이게 강제 이송당해서 이제 우리나라 감옥으로 이제 옮겨지는 게 끝인데, 이게 만약에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면, 이게 시작이라면 뒤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정소민 배우 어제 이제 종영을 했죠. 예. 예.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모습, 본인도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팬들에게 어떤 모습? 네,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이 다현이라는 캐릭터는 대사에서만 어떤 사람인지 보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독님이랑 프리 작업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이제 정성 들여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캐릭터가 서 있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많은 게 보여졌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딱 네 글자로 이 캐릭터를 표현하면 강강약약이에요. 강강약약? 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그러니까 굉장히 강단 있고 뚝심 있고 자기 중심이 잘 서 있는 인물이지만 또 어떨 땐 따뜻하고 부드러울 줄도 아는, 네, 그런 매력을 가진 캐릭터인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기 일을 잘 해내는 데서 오는 멋있음이, 네, 캐릭터에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캐릭터,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강도 높은 액션을, 네, 마음껏 늑대사님께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프로페셔널한 매력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자, 저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왼쪽 중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최정아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저는 먼저 이 고창석 장영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해외 영화제 초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았던 평가 중에 배우분으로서 좀 기분 좋았던 평가라던가 아 우리 영화를 이렇게 좋게 봤구나 라는 부분이 있으셨는지랑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영화가 좀 초청을 받은 것 같다, 사랑을 받은 것 같다,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동윤 배우님 같은 경우는 도일 캐릭터가 굉장히 좀 사연이 있어 보여요. 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눈빛이랑 특히 액션으로 좀 많은 거를 표현을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창석 배우님, 이번에 정말 유수의 해외 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으셨는데 이 영화가 어떠세요? 어떤 평가, 좀 혹시 기분 좋은 평가가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그 감독님이 전화해서 영화제 가게 됐다는 어떤 자랑만 밖에 못 들어가지고 영화제의 실질적인 객관적인 평가는 제가 모릅니다. 아, 그냥 난리 났답니다 뭐 이러면 아 난리 났다. 예. 그런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제가 또 감독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 처음에 감독 지침이 난데 라고 채찍질했던 저의 어떤 경력 다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공을 본인에게 그렇죠. 뭐 다는 아니더라도 스타트는 다 달았잖아요. 그 영향이 있었다. 예. 장영란 배우는 어떠세요? 혹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그 감독님의 열정과 또 스태프분들의 역시 그 노고가 저희 영화 그리고 배우분들의 빛나는 연기가 또 저희 그 영화가 이제 좀 먼 곳에 계신 분들한테 그 마음에 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 굉장히 한류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 송강호 선배님께서도 정말 칸에서 너무나 정말 위대한 상을 받으셨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또 저희 감독님의 어떤 그 노력, 열정이 그들에게 마음이 닿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저는 새롭고 좀 신선한 것 같아서 그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또 그런 평가를 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뭐 새롭다, 그동안 본 적 없다, 파격적이다 이런 또 평가가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윤 배우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실 눈빛으로 모든 것을 좀 보여줘야 했고 또 액션으로 표현해야 됐을 텐데 어느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액션은 되게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막 액티브한 거라서 그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사가 극히 적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절제되어 있다 보니까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 제가 눈빛이 너무 똘망똘망하고 이렇게 장난기가 좀 있는 이렇게 개구쟁이처럼 뭐 실제로 뭐 성격도 좀 밝고 이런 편이라서 그랬는데 그 이제 인국 형님이 말씀하신 저 세트장을 들어가면 자동으로 눈빛이 장난기가 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왜냐면 좀 이제 환경이 워낙 이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촬영 들어갈 때 좀 감독님 그리고 그 아까도 그 인터뷰 선배님들 하신 거에서 나왔듯이 진짜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디렉션을 네 너무 명확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님 믿고 감독님이 다 해주셨다? 저는 아 중점은 김홍선이었네요. 아 진짜 근데 정말 그리고 동윤씨가 실제로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네? 본인이 그 도일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고립을 시켰어요. 그 역할처럼? 네, 그냥 진짜 항상 촬영장을 가면 본인 혼자서 본인이 되게 그러니까 집중하고 싶고 어떤 이 캐릭터가 굉장히 과묵하고 미스테리한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지만 촬영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제 촬영 끝날 때까지는 혼자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고 혼자 계속 가만히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와 저렇게까지 본인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고립시키면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인물을 네 그게 참 보면서 아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또 서인국 씨가 첨언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동윤 씨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예,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고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김홍성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